2021년 1월 10일 오후 11시 41분. 오늘도 주말이었고, 오늘도 5가지를 포인트로 진행을 했고, 남은 걸 마무리한 다음에 이제 하루를 마무리하고 내일을 또 준비할 생각이다. 오늘도 역시 뇌새김, 운동, 일기, 사자성어 쓰기, 사과. 이걸 가장 먼저 포인트로 내가 루틴으로 정해놓은 총 5가지이기 때문에 이거대로 쭉쭉 낮부터 진행을 했고, 뇌새김 같은 경우에는 오늘 하던 파트가 너무 빨리 짧은 거라서 하루치를 그냥 한번 더 했다. 총 이틀치를 진행했고 내일은 또 순서대로 다시 쭉 가면 될것 같다. 그렇게 진행을 했고, 사자성어는 우왕좌왕을 썼고, 주말에 내가 이런 마음이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괜찮았던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본 게. 그리고는 이제 내일 아침 준비까지 다 끝냈고, 이제 이걸 마무리하고 이제 남아 있는 거뭐 잠깐 복습을 한다든지 이제 실험 내용을 정리한다든지 하는 거를 끝낸 다음에 마무리 지으면 될것 같다. 그리고 잠깐 밖을 보니 여전히 눈이 많이 쌓여 있고, 여기는 날씨가 상당히 추운데, 이번 주도 몸 관리를 제대로 나름 규칙적으로 생활도 했고, 몸 관리, 운동도 꾸준히 하루치를 계획을 세워서 했기 때문에 내일부터 월요일이니까 금요일까지는 쭉 그렇게 달리면 될것 같다. 그거 말고는 오늘은 딱히 할게 없었고, 내일부터 이제 또 새로운 한 주, 라기보다는 또 5일 연속으로 가게 되는데, 실험실에 내일이나 내일 모레, 지난주에 월요일, 지난주에 화요일 같은 경우는 약간 뭔가 좀붕뜬 느낌, 딴 생각을 하는 느낌이었는데, 내일이나 내일 모레는 그러지 않도록 주의하면서 좀더 집중을 하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다. 오늘은 그렇게 총 5가지, 일어나서 성어 쓰고 이제 뇌새김 또 해버리고, 운동과 사과, 먹는 거, 그리고 뭐 일상적인 것들, 빨래나 이제 빨래 정리 이런 것도 다 끝냈고, 이제 마지막으로 일기 를 이렇게 남기면서 오늘은 이렇게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다. 오늘도 뭔가 특별히 체력적으로 무리한 거는 전혀 없었고, 그렇다고 뭐 너무 하루 종일 누워 있거나 이러지도 않아서 좀 나름 부족하기도 했지만 괜찮았던 것 같기도 하다. 내일을 준비해서 빨리 남아있는 것들 다 끝내고 내일을 준비하도록 하자. 오늘은 여기서 끝내면 될것 같다. 2021년 1월 10일 오후 11시 46분. 오늘은 여기서 끝.